말씀 나누죠. 사사기 8번째 시간입니다. 왜 야빈에게 파셨을까? 사사기 4장 1절에서 24절까지 4장 전체를 다 읽고 개괄적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 두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두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두보라가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두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일만이니 그를 따라 올라가고 두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혹시 시스라에게 고하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승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로셋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두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로셋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남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왕 야빈은 겐사람 헤벨의 집과 평이 있습니다. 야엘이 나아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우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하매 젖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우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가로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따를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가로되 오라 내가 너의 찾는 사람을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누웠고 말뚝은 그 살적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기어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여사사 두보라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워낙 오해가 많은 그런 내용이라 오늘은 그 두보라의 이야기의 그 개관을 설명해 드리고 다음 주부터 구체적인 본문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보라 하면은 여성들의 우상이죠. 그래서 여선교회 이름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두보라 선교회, 두보라 권사회, 두보라 중보기도팀 등등 많은 이름들이 교회 안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잘 보시면 두보라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사기의 두보라의 이야기 중에 두보라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칼 한 번 잡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도 인간을 우상시하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그 죄성이 사람들을 자꾸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특히 여자들이 문제예요. 이 성경에 여자가 너무 드문드문 나오니까
하나만 나오면 그냥 영웅을 만들어 갖고, 드보라는 그저 바락을 부르고 찬양하고 한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인본주의가 드보라를 잔다르크처럼 만들어 놓은 거죠.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고 그들을 몰아낸 후에 이스라엘이 80년간 태평한 삶을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사사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러죠. 그 억울을 직역을 하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기를 더하니라예요. 더하니라. 그 단어가 빠져 있어요. 개역성경에는 악을 행하기를 더하니라. 이것은 악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악을 더하니라. 지금까지 계속 악을 행했는데 악이 지금 더해지고 있다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그림들은요. 사사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이 대적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의 죄도 함께 씻겨졌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는 계속 쌓여가는 가운데 그 죄가 하나님의 택하신 사사에 의해서 잠시 가려지는 형국인 거예요. 그때 태평한 세월이 오는 거고 사사가 빠지면 그 죄가 그대로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그 모습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뭐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잘라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피가 가리는 것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제가 해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가 죽고 이스라엘의 죄가 다시 전면으로 드러나게 되자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세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팔아버리죠.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롯의 관은 시스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 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팔아버리는 주체가 누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 닥치는 고난의 주관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소급해서 올라가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 아래 던져지게 된 게 그 일의 주관자는 누굴까요? 아담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구산 리사다임이나 두 배로 나쁜 놈이라고 그랬죠? 에글론이나 이런 대적들을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는 사사를 보내서 건져내세요. 병 주고 약 주고.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벌이실까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산 리사다임의 이야기에서도 에글론의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봤죠. 하나님이 넘기세요. 그쪽에다가. 하나님의 대적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넘기신다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건져내세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뭔가를 꺼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구절에서 2절에서 이제 팔다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마칼은요.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린다라는 의미예요. 마칼이라는 단어는. 그건 우리가 구속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그 이해의 단초를 제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받고 팔아? 왜 그런 단어를 썼을까? 돈을 받고 판 건 반드시 돈을 주고 사와야 돼요. 그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악의 세력에게 팔아버리시는 내용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팔다라는 그런 단어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왜? 값을 주고 사오는 게 구속이기 때문에. 그게 구원이기 때문에. 근데 그 값으로 뭐가 치러질 것이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인간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가치인 예수가 값으로 지불되어질 것이다를 설명하기 위해 그런 마카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돈을 받고 팔다라는 그런 단어가.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속전을 지불하시고 그 백성들을 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구속, 아폴리트로시스, 그 구속은 반드시 속전을 지급해야 하는 그런 종류의 물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라는 속전을 지불하고 죄에 노예되었던 자들을 사올리는, 그래서 신약에서도 내가 너를 값주고 샀다. 그러니까 넌 내 거야 그러잖아요. 넌 네 거 아니야. 넌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구속이란 말입니다. 그걸 구속의 은혜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당신 백성들을 죄의 세력에게 잠시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왜 팔려와 있어요, 지금? 세상에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여러분 지금 팔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을 여기서 건졌어. 예수님이 값으로 지불한댔으면 니네들은 여기서 영원히 그렇게 살 뻔했어.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로 감지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대장 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그거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너희들을 건졌는데 어떻게 건졌는 줄 알아? 내 아들의 목숨을 값으로 주고 너희들을 건진 거야. 하나님이 지금 그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전부 여기도 괜찮은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살만한데? 이러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반드시 이 세상 속에서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서 아, 이 세상은 살 때가 못 되는구나. 벗어나야 하는 곳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여기서 건지시기 위해 속전으로 지불된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자신의 모습을 아, 공고한 몸이다. 사망의 몸이다.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언어를 빌려서 설명하면 나는 공고한 몸이다. 사망의 몸이다. 사망의 몸이 뭐라 그랬어요? 살인자가 죽인 시체가 살인자와 함께 붙어있는 거라 그랬죠? 그 썩어가는 시체가 사망의 몸이란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팔림에 의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에게 극심한 학대를 당하게 돼요. 그건 다름 아닌 죄에 대한 자각에 의한 성도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죄로부터 받는 학대예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죄에 대한 치떨리는 울부짖음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 죄를 도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챙겨가시는 거예요. 야, 나는 예수를 믿고 전혀 이렇게 죄에 대한 욕구가 올라오지 않아. 이 사람은 뭘 잘못된 거예요. 그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요. 죄를 더 많이 짓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예전에 몰랐던 그러한 나의 속에 들어있던 감추어졌던 위장되어 있던 것들이 죄로 인식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나한테.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 죄를 도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챙겨가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가 죄의 노예로 팔려서 수시로 죄에게 학대를 당하는 건 성도가 가끔 저지르는 실수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성도에게서 일어나는 사건들인 거예요. 그건 성도가 가끔 저지르는 실수가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라니까요. 아니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이미 죄에서 건짐을 받아서 죄와 무관한 자가 된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운명적이고 선언적이고 신분적인 거예요. 성도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죄밖에 내어놓지 못해요.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비트겐슈타인의 말을 예로 들었죠. 무용수는 춤을 추는 게 아니에요. 무용수와 그 무용수가 내어놓는 행위를 객관화시키고 구별할 수 없어요. 그걸 대상화시킬 수 없어요. 무용수의 행위가 춤이지 무용수가 대상화된 춤의 행위를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죄인이 짓는 게 죄예요. 의인이 내놓는 게 선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인데 여전히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새 몸을 받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죄밖에 못 내놓는다니까요. 근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내 뜻, 나만을 위해 사는 걸 죄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는 날까지 나를 위한 선택만 하다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만 내어놓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의 성도는 죄라는 행위만 내어놓게 되지만 그 모든 행위를 합력시켜서 선으로 이루시는 어떤 분의 개입에 의해 그의 행위가 선한 것으로 의로운 것으로 역임을 받는 것이지 그의 행위의 본질은 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어놓는 건 죄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합력시켜 선으로 챙겨가시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서만 그래서 그들이 의인으로 취급을 받는 것이지 절대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을 내놓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올바로 이해한 사람이 아 나는 이렇게 죄만 내어놓는데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그걸 덮어 나를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거구나 라고 하나님의 영광만 높이게 되는 거예요. 나도 가끔은 의로운 행위를 하는구나가 아니라 나는 죽는 날까지 죄만 내놓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후에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기 위해 죄에게 당신의 백성들을 학대하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전체가 이스라엘의 죄가 계속 더해지는 모습으로 전개가 되는 거고요. 중간에 한번 씻겼다가 또 짓고 이게 아니라 죄는 계속 보태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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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스라엘의 대적, 그 죄가 이스라엘을 학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를 학대하는 대적을 통하여 자기의 모습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요게 드보라의 이야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그 대적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거기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아 내가 바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자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 그게 자기 십자가잖아요. 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온통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역사 속에서 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요. 그래서 세상은 계속 패역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고 이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더 듣게 될 거고 여러분은 이제 천재지변을 더 많이 겪게 될 것이고 더 악한 세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세상은 점점 이제 망해가게 될 거예요. 그것도 아주 교활하게 망해갈 거예요. 발전하는 것처럼 망해갈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겉만 보고 역사 낙관론에 빠져서 야 우리 인간들에 의해 이 과학과 문명의 발전에 의해 이 세상은 지상 낙원으로 변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Prophetic pessimism이라고 그랬죠.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은 Prophetic pessimism. 역사 비관론이에요. 역사는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성도는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창세전 언약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창세전에 어떤 언약이 있었죠. 그 언약에 의해 계속해서 언약이 떨어지죠. 구약 성경에. 다윗의 언약, 모세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계속 언약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건 창세전의 언약의 모형들이에요. 이 창세전의 언약이 히브리서에서도 한번 나오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그 창세전 언약이 조금 더 쉽게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보세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여러분이 아직 모태에 생기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에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도 전에 여러분이 택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요게 창세전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서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낼 것이다 예요. 근데 그 밑에 이제 방법이 나와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도구로 하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어디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하여가 아니라 어떤 구조 안에서란 뜻이에요. 구조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자 창세전 언약에 나오는 어휘들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나오죠. 구조가 나와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가 또 나오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요게 창세전 언약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택해졌는데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내시는 게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이에요. 근데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만들어내겠다가 창세전 언약이에요. 요 전체가 다 뭐예요? 십자가죠. 그죠? 나는 십자가로 내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들을 창조해낼 것이다가 창세전 언약이에요. 그 창세전 언약에 의해 창세가 된 거예요. 태초에 천지가 창조된 거예요. 창세전 언약에 의해. 그러면 이 역사는
창세전 언약을 빛으로 쫙 비쳤을 때, 근데 창세전 언약은 뭐다? 십자가. 십자가를 쫙 빛으로 비쳤을 때 그림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역사는 창세전 언약, 십자가를 쫙 비쳤을 때 이 땅 위에 그려지는 그림자를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림자가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토막을 내도 십자가의 맛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모양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갈치가 길지만 토막을 내면 갈치같이 보이지 않죠. 근데도 토막을 먹으면, 토막을 맛보면 다 갈치 맛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역사는요, 역사는 이 십자가, 창세전 언약을 땅에 쫙 펼쳐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순간과 때를 자르고 어떤 인생을 잘라 단면을 봐도 다 십자가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뭐예요? 인간의 무력함, 인간은 죽었습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달림으로 그들이 거저 은혜로 살았습니다. 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열심과 영광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 어떤 역사의 단면도 다 십자가여야 돼요.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가 자꾸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뭔가 거기다 보태보겠다는 것이죠. 그게 선악과 먹은 아담이란 말입니다. 이건 천국과 지옥이 갈릴 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역사는 이미 창세전 언약,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에 의해 대본이, 시나리오가 다 나온 거예요. 그 시나리오를 갖고 하나님이라는 연출가가 이 지상 위에서 대하 드라마를 찍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대본대로 돼야 돼요. 대본을 벗어나서 애드립이 나오면 안 돼요. 무조건 대본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슬레이트가 딱 쳐져도 거기에는 십자가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갈치 토막처럼. 다시 한번, 창세전 언약은 십자가. 이걸 쫙 비춰버린 게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인생 속에서는 반드시 십자가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를 위해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배워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 없이도 나도 내 노력으로 변화가 가능하네를 입증해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개혁주의 성화론은 그거를 붙들고 자기들의 가치와 영광을 지금 챙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끌려가다 보면 거기에서 내가 부인이 되고 내 안에 사는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화인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걸 성화라고 그래요. 내가 변화되고 업그레이드 되는 걸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이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고 그런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창세전 언약의 주인공인 예수에 의해 그 예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역할로 창조된 거예요. 그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하여 창조됐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죠?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인생 속에서는 십자가만 튀어나와야 돼요. 그 말은 역사란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무대라는 거예요. 이 역사를 다 통합해서 꾹 짜버리면 예수와 십자가와 죄인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와 예수를 중심으로 죄인들이 두 부류로 쫙 분류가 되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이 갈라짐을 뭐라 그래요? Separate, 거룩이라고 하잖아요. 거룩. 구원받은 죄인과 유기된 죄인. 그게 십자가 양쪽으로 갈라진 두 강도의 모습에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양쪽에 달린 두 강도의 이야기는 막판 뒤집기로 구원을 쟁취한 어떤 운 좋은 사내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을 어떻게 갈라버리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한쪽은 힘없이 쓰러져가는 예수의 죽음에 자신을 던지는 바보 같은 자예요. 뭔가 가능성이 있는 자가 아니라 지금 같이 죽고 있는데 그 죽음에 나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죽어가는 당신의 나라에 나 들어가고 싶습니다. 요자. 예수의 죽음, 자기 부인에 동참하는 자와
여전히 기고만장해서 힘없이 죽어가는 예수를 조롱하는 부류, 두 부류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는 인간 안에 들어있는 그 죄를 폭로해버림으로 해서 멋지게 감추어둔 위장막 뒤에 죄의 실체를 까발려버려요. 그런데 한쪽은 그 까발림 속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를 붙들게 되고 다른 한쪽은 자신들의 실체가 죄의 덩어리인지조차 모르고 그냥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는 자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은 자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계속 가르치기 때문에 자신의 죄인됨을 반드시 자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갈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의 첫 창조에서 그림으로 힌트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자 라하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빛과 어두움이 갈라지죠. 첫째 날.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하늘과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위와 아래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임하자 어떻게? 물과 묻이 갈라지는 거예요. Separate, 분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 은혜가 임하면 항상 분리가 일어나고 그 분리된 것 중에 악한 것, 어두운 것이 하나님의 의해 도말되는 거예요. 그 분리가 일어나는 거. 그래서 성도의 인생에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분리가 일어나요. 죽음이 먼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죽음, 그 분리 위로 하나님의 은혜가 덮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도말됐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감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없애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게 감지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이것과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거룩은 그렇게 분리예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그 분리된 게 하나로 섞여버리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섞이고 물과 묻이 섞여버리죠. 빛과 어둠이 섞이는 거예요. 섞이는 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저주예요. 그걸 타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옷을 두 가지 재료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는 거고 소와 나귀를 함께 묶어서 멍에 메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밭에 두 가지 씨 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율법에 왜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겠어요?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분리,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섞여 있잖아요.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있는데 내 옛사람이 나와 공존해요. 사망의 몸이. 그때 우리 안에서 성도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게 뭐다? 분리란 말이에요. 분리. 근데 분리가 일어나면 나에게 그 죄가 이제 오롯이 감지가 되는데 그때 성도는 미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한다라는 것을 내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울부짖음이 터져 나오는 거지. 그걸 부르짖음이라고 해요. 상한 심령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가 성도의 인생에 찾아오게 되면 성도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일단 분리가 일어나죠. 우리 교회도 아내 따로 남편 따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구역예배 갔더니 거의 반 이상이 따로따로 오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남편만, 어떤 집은 와이프만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지금 분리가 일어났다는 건 둘이 믿는 예수가 각기 다른 예수란 뜻이에요. 어찌됐든 지금 분리가 일어났어요. 둘 중에 하나는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분리가 일어났어요. 복음이, 은혜가 떨어지면 반드시 분리가 일어나요. 그 말은 성도의 인생에 예수가 찾아오게 되면 성도는 이 세상에서 끌려 나와서 종말로 투입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승승장구, 일취월장, 탄탄대로의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는 자들이 세상과 분리된다라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서 세상으로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분리가 일어난다는 건 우리는 지금 종말로 투입이 되어 죽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도는. 세상과 점점 분리가 되어 가잖아요. 그게 죽음이란 말입니다. 성도의 죽음. 그러한 세상에서의 성도의 죽음을 성경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 그래요. 세상과 하나님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붙들고 한 방향으로 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야 한 방향으로 뛸 수가 있는데 성도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어 세상에서 죽어서 다른 방향으로 달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어떤 방향? 하나님이 달리시는 방향.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서 분리되어 거룩하게 되어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그걸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처음 나왔어요? 에녹의 삶에서 처음 나왔죠.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자 말이에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달렸지만 이제부터는 밖에서 네 머리에 띠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가 끌고 갈 거야. 네가 원하지 않는 방향이라는 건 세상이 달리는 방향, 그 반대 방향이란 뜻이죠. 너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달리는 그 방향으로 계속 달려가고 싶을 거야. 그러나 내가 네 머리에 띠 띄우고 그리로 절대 못 가게 끌어당길 거야. 요게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끝에 뭐가 있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는 죽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내가 너를 네가 가고 싶지 않은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 건데 이건 모든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의 십자가에 의해 구원받지만 결국 이 세상에서 십자가로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죽인 자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자입니다. 그 고백하는 자리로 밀려 내려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과의 동행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 에녹이죠. 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어요. 그걸 너무들 동경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 등장한 인물이지 이 역사 속에 나타난 대단한 어떤 특별한 인물이어서 에녹을 그렇게 그려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녹은 바로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그게 우리의 모습인가? 에녹은 세상에서 죽음의 삶, 종말의 삶을 살았어요. 그게 바로 사망과 관계없이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죽지 않고 하늘로 갔다가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죽음의 삶을 살았다, 종말의 삶을 살았다가 초점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에녹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게 몇 살 때죠? 65세예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22절을 보면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근데 몇 살에 죽었어요? 365세. 그러면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 안 했다는 거예요. 65세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데 근데 65세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요. 무드셀라라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리고 이가 죽으면 새 세상이 열린다. 새 세상이 확장된다. 이게 무드셀라예요. 이가 죽으면.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무드셀라라는 아들이 자기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뭐와 함께 왔냐면 하나님의 계시와 함께 왔어요. 어떤 계시? 이가 죽으면 세상은 심판이야. 끝이야 라는 계시와 함께 왔어요. 그러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아들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이고 저놈 죽으면 세상 끝나지. 그런데 고대시대 때는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고대시대 때뿐만이 아니죠. 저희 아버님 할아버님 때만 올라가도 몇 명 낳으면 몇 명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매일매일을 어떻게 살았겠어요? 조마조마 두근두근. 그 상태에서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비전과 야망을 쫓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그 자리로 몰고 가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은 곧 끝날 거고 곧 심판을 당할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할 거야. 끝날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어디서 감지가 되냐면 내 안에서 감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와 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목숨 걸어 살면 안 되는 거구나를
매일매일 배워가는 걸 종말론적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종말에 투입된 자의 삶인 거예요. 매일매일 나는 죽어야 되는 자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새 세상을 만들었구나. 요걸 배우는 걸 종말론적 삶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매일매일 죽어가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매일매일 한 발 한 발 나오게 되죠. 왜? 망하는 나라니까. 뻔히 망한다는 걸 아는데 왜 거기 있어요? 나와야죠. 근데 성도의 삶 속에서는 그게 점점 선명하게 인식이 된단 말입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그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점점 뜨게 되는 그 상황을 뭐라 그래요? 죽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도의 죽음. 세상 속에서 사는 그 세상이 세상으로부터 점점 뜨게 되면 뭐냔 말이에요. 그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걸 거룩이라 그래요. 그걸 분리라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어떤 존재가 와버리면 그때부터 그의 삶 속이 죽음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에녹에게 있어서 무드셀라는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러면 나는 그러면 그 세상과 그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리로 가게 되죠. 그럼 뭐예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지만 나는 심판 안 당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에녹에게 있어서 메시아의 모형으로 온 거예요. 그가 죽어야 심판이 임하는데 세상은 그와 함께 죽겠지만 나는 산다. 예수가 죽으면 심판이 임해요. 세상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올라온다는 건 나머지가 심판당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예수의 모형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우리의 삶에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끌려가겠어요? 에녹의 삶처럼 이 세상에서 죽는 모습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에녹과 심판이라는 대전제 앞에서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게 바로 노아란 말이에요. 무드셀라가 죽던 바로 그날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이 세상에 기식하는 게 다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에녹은 성경에 나오는 노아와 에녹은 바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여주고 그 메시아로 인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에녹의 삶이 어땠을 것인가는 노아의 삶을 보면서 그려낼 수 있는 거죠. 노아가 어떻게 살았어요? 비도 한 번 안 왔던 그 시대에 땅에서 이슬이 올라와서 농사를 짓던 그 시대에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 바보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조선소가 산 꼭대기에 있습니까? 다 바다에 있죠. 강 위에 있다고요. 그런데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지어야 돼. 하나님이 시켰어요. 세상에 조롱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택한 자의 삶에 임하면 그 사람은 곧 이 세상에서 그렇게 죽는 자의 삶으로 돌입을 하게 돼요. 에녹처럼. 그런데 그렇게 죽는 자의 삶, 종말로 투입되는 그 삶을 사는 자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삶은 죽지 않고 천국으로 그냥 올라갔다가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가 죽었다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죽는 거예요. 그 자가 바로 하늘에 이미 살아있는 자인 거예요. 창세적 언약 안에 들어있는 자다. 예, 그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거잖아요. 이미 살아났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사망과 관계없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유다서 1장 보세요. 12절. 에녹이 당시 어떻게 살았는지 보세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을 생각하면서 염치없이 먹어대므로 여러분의 사랑의 식탁을 망치는 암초입니다.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구름, 곧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이요.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도 맺음이 없이 죽고 또 죽어서 뿌리채 뽑힌 나무요. 자기들의 수치를 거품처럼 뿜어올리는 거친 바다 물결이요. 길을 잃은 별들입니다. 짙은 어둠이 영원히 그들에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칠대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정죄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을 합니다.
에녹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는 예수의 필연성, 십자가의 필연성을 반드시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에녹이 이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에녹이.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불가능함과 추악함, 그리고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세상과 결별하고 하나님과만 동행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그러한 죄인들의 욕망의 배설물인 이 세상의 역사에서 이방인처럼 둥둥 뜨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은 에녹의 증손자인 노아처럼 이 세상 사람들의 일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산 위에 배짓기에 동원이 되는 거예요. 산 위에 배짓기는 시내산, 호렙산, 변화산 등에서 유추되어지는 거룩의 장소에서의 거룩한 행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 배짓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의 거룩의 행위, 세상과 구별되는 행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바보 같은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세상에서 미친 자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산 위에 배짓는 자는 미친 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당에 왜 오세요? 미치려고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에게. 조금씩 덜 미치셨어, 지금. 확실하게 미치셔야 돼요. 예배당에 그래서 오는 거예요. 확실하게 미치려고. 미친다는 건 정신이 횟가닥한다는 게 아니라 어느 지점에 도달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미치다예요. 거기에 확실하게 미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친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가끔 성도는 또라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주 들으시나 봐요, 집사님. 아멘이 크시네요. 무드셀라가 죽는 날 홍수가 임하고 실제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미친 자의 삶을 살던 노아만 물 위로 딱 뜨는 거예요. 구별인 거예요. 분리인 거예요. 미친 자만 떠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에서 완전히 분리된 자, 그런 자들만 저주의 물, 사망의 물 위로 뜨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찾아오게 되면 예수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리고 내가 산다라는 이 역사의 그 실체, 이 역사의 존재 목적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에녹은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조마조마한 상황에서도 하루하루 죽어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에서의 그가 2000년 전에 이미 죽었다는 걸 우리 믿음으로 알아요. 성경을 통해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더 확실히 우리는 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죽음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들 왜 나만 이렇게 죽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죽고 있어요. 모양과 색깔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죽고 있다는 걸 남에게 보이면 내가 혹 남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폄하당할까봐 위장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다 죽고 있어요. 죽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힘든 거 아니에요. 나만 힘든 거 아니라니까요. 다 힘들어요. 성도라면 다 힘들어요. 예수가 찾아온 성도의 삶 속에서는 심판에 대한 공포와 그 심판을 초래하게 된 죄에 대한 처절한 자각이 일어나게 돼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거든요. 그래서 그의 삶은 심판에서 벗어나서 구원에 이르는 그 구원의 도에 집중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의 일상에서 점점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런데 죽었다. 그래서 이 땅은 이미 심판에 던져졌다. 그래서 난 이미 심판에 던져진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에 내 목숨을 걸 수가 없다라는 이 진리를 조금씩 조금씩 선명하게 이해하게 되는 게 성도의 인생인 거예요. 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전체의 내용이 십자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민수기로 가서 십자가에 담긴 의미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1장 1절.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조차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뱀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거의 도달했을 때예요. 거의 도달했을 때 네게부 사막 동북부에 위치했던 아랏의 왕이, 아랏이라는 곳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길, 즉 이스라엘 열두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가데스로부터 헤브론으로 올라갔던 그 길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해서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아랏 사람들이요. 그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선민으로서의 그 긍지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 그러죠. 서원. 여기서 서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다르에서 유래한 말인데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자발적 의지와 적극적인 약속을 의미하는 나다르. 레위기 27장에 보면 인간의 서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면 그 성읍을 멸하고 얻어진 모든 것을 여호와께 드릴 거고 자기 자신들도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서원이야. 나다르. 하나님은 아랏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세요. 그래 너희들 약속했다. 아랏을 붙이세요. 완전히 대파시켜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기고만장했겠죠. 이제 아랏을 이기고 한 발만 더 내딛으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고지를 점령한 셈이에요. 왜 이런 일을 시키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돌다 열받아갖고 화낸 거예요. 그랬더니 불뱀을 보내신 거죠. 그리고는 물어 죽이게 만들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부탁해서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에게 부탁해서 살려달라고 해라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처방을 주시냐면 그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래요. 그리고 그걸 쳐다보는 자는 산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물은 대적 불뱀이 바로 그들 속에 있었던 패역이었다는 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저게 나였구나를 인정하는 자만 사는 거예요. 노뱀은 무슨 약효가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아랏을 이기고 기고만장해가지고 이제 수업 끝이라고 니네들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있는데 누가 수업 끝이래? 니들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 그리고 대적을 하나 딱 옆에다가 세웠더니 곤방 그들이 불뱀, 뱀의 짓을 하는 거예요. 뱀의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뭔데 나를 이렇게 굴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적이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어요. 근데 그 불뱀을 장대에다 달아서 그걸 바라보라고 그래요. 왜? 이게 너다라는 거예요. 네 안에 들어있는 게 바로 이거다. 그걸 인정하는 자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살아야 할 인생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대로 재현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노뱀이 되셔서 장대에 달리셔야 된다 그러죠? 지금 우리가 민수기에서 본 거에 의하면 노뱀은 우리의 죄였어요. 내 안에 들어있는 죄. 그럼 예수님이 지금 뭐가 되셔서 달렸다는 거예요? 내 죄가 되셔서 달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장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가 바로 저기에 달려서 저주 속에 죽어야 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죽인 자군요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자가 구원받은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내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기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파렴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삶을 사는 거예요. 죄에게 학대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서 나의 실체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에녹처럼 하늘로 승천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들렸죠. 들린다는 말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들어올려진다는 말도 되지만 하늘로 승천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로의 승천은 반드시 십자가와 동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들린다는 말이 십자가를 지다, 승천하다 그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2절 보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어디로 이끈대요? 내게로 이끈다. 어디예요 거기가? 하늘. 그런데 그 하늘은 어떻게 들려서 올라가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올라간단 말입니다.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닌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예수 믿는 걸 쉽다 그래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긍정의 힘 발휘해서 자기 소원 이루는 데 아닙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십자가 거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야빈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들은 것 다 종합해서 대답해 보세요. 왜? 네가 야빈이다 가르쳐 주려고요. 네가 야빈이다. 야빈은 애굽의 바로 또 그랄의 아비멜렉처럼 가나안 왕의 일반적 호칭이에요. 가나안 왕을 야빈이라고 불렀어요. 애굽의 왕은 바로라고 불렀잖아요.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랄의 왕은 아비멜렉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 야빈은 가나안 왕의 이름. 근데 그 하솔왕 야빈은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완전히 도륙되어 진멸된 나라의 왕이에요. 하솔도 마찬가지고. 보세요. 여호수아 11장 10절.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야빈도 죽었고 하솔도 없어졌어요. 이게 성도들의 영적, 운명적, 신분적 실존이에요. 우리의 대적은 죽었어요. 그런데 사사기에 이놈들이 왜 또 나타나냔 말이에요. 하솔과 야빈이 어디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이미 죽은 그들에게 우리를 팔아버려요? 내가 죽인 그게 바로 너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도마낸 마귀 새끼가 너였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천사 한 몇 명만 죽여도 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그렇게 전부 마귀 새끼였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이 다시 살아 올라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나에게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죄가. 우리는 거기에 치를 떨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거를 인정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치러지는 하나님의 전쟁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실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보죠.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죠? 이스라엘의 가나안 진군, 가나안 정복 전쟁은 가만히 있어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정말 두 손 두 발 다 묶고 가만히 이러고 있었어요? 전쟁했단 말입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요, 제가 은혜를 설교하면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가만히 있어. 성경에 나오는 가만히 있어는 어떤 가만히 있어냐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 발광하면 날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띠띠우고 끌고 가는 그 자리로 끌려가는 걸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 내 뜻과 내 의지와 관계없이 가만히 있어. 하나님에 의해 끌려가는 곳이 어디였다? 십자가였단 말입니다. 그걸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 가만히 있으면서 뭘 배운 거예요? 전쟁을 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하면서 뭘 배운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노뱀이구나. 이거 배운 거예요. 그래서 60만 명이 나와서 광야에서 60만이 다 죽고 세 사람 60만이 은혜로 여호수아 예수를 앞세워서 여호수아는 히브리어 예수는 헬라어 예수 여호수아 앞세워서 은혜로 요단강 건너 거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광야 인생 속에서 나는 죽어야 할 자군요 라고 자기 부인의 절정에 이르러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새 몸 입고 예수 앞장세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말고 성도가 이 땅에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년에 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도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이 언제 지옥 보내도 아무 할 말 없는 자입니다. 이 고백하고 천국 가는 하나님 제가 예수 죽인 자고요. 그래서 저는 죽은 흙입니다. 죽은 흙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저 같은 죽은 흙을 위해 아들을 보내셔서 죽으시고 속전으로 치르셔서 저를 살리셨다고 하니 그냥 면목 없이 이렇게 그 은혜 받습니다.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가 한 행위들 선행들 헌금 종교행위 바리바리 싸들고 올라가서 하나님 이것도 잘했고요 저것도 잘했고요 그런 말이 어디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면 우리 교회에서 진짜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죠? 목사는 계속 하지 말라 그러고 그게 자기 의일지도 모르는데 당신들 확인하고 하라 그러고 그러는데 교회는 계속 돌아가.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어떤 이들이 있다라는 증거란 말입니다. 그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나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의 입에서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 사람은 그때까지 자기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제.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난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끌고 가던 사람은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끌고 가니까. 가만히 있어를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을 올바로 아는 자는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뭐 주일날 예배 빼먹는 거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하고 뭐 남들 선교 갈 단기 선교 가고 그럴 때 에휴 가서 자기 의나 챙기고 오지 거기는 뭐하러 가나 이렇게 비아냥이나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그런 삶을 더 열심히 살게 되기 때문에 나를 내 재물과 함께 버리는 거예요. 그걸 헌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헌금이 더 많이 늘어야 됩니다. 단기 선교? 선교를 하러 가는데 진짜 복음을 아는 이들이 왜 한 거예요? 착한 일? 내가 부인이 되면 될수록 나를 향했던 사랑이 밖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그 일이 줄어듭니까? 그리고 그러한 처절한 성도의 삶을 사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루하루를 버텨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을 그렇게 경홀히 여기면서 아무 때나 빠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모여있는 곳에 야! 나와 같이 사는 이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그들을 만나 또 그들의 삶을 그들과 삶을 나누면서 또 힘을 얻어야지라는 생각이 안 든다면 그 사람 하나님이 끌고 가는 사람 아니죠. 마음대로 빠지세요. 마음대로 빠지세요. 그럴 수 없어요. 불뱀의 공격으로 내가 불뱀, 내가 뱀새끼였군요 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고 야빈의 공격으로
내가 야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 야빈이었습니다를 고백해야 하는 게 성도예요. 우리는 그렇게 죽음의 레이스에 계속 투입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 문명국 갈대아 우르에서 분리시켜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삼각주 땅에서 분리시켜내시고 교회를 유대교에서 분리시켜내셔서 계속 죽음으로 몰고 가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첫 번째 믿음의 인물이 죽음으로 몰려갔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간 그 길의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사기 4장 19절 보세요.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우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하매 젖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가로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 야빈의 군대 장관이에요. 야빈이에요. 야빈을 대표해서 싸우는 자니까 군대 장관이니까 하나님의 대적 시스라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그들과 맞서서 싸우게 되어서 병고에서 내려가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야엘이라는 여자의 집으로 들어가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여자인데 그리고 하는 말이 20절 보면 누가 와서 찾으면 없다 그래? 그러고 들어가요. 누가 와서 찾으면 없다 그래? 그 어절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아주 재미있는 워드 플레이가 보여요. 그 어절에 하야라는 단어, 존재라는 단어죠. 하이네페시 하야가 존재, 살아있는 존재니까. 하야, 존재라는 단어와 아인, 부존재거든요. Nothingness. 그 단어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대꾸. 직역을 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와서 존재에 대해서 묻거든 존재냐라고 묻거든 부존재, Nothingness다라고 대답하라 라는 이런 뜻이에요. 워드플레이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시스라는 그 다음 절에서 살적에 그 장막 꼬챙이가 꽂혀서 죽어요. 야일이라는 여자가 아주 독한 여자죠. 남자가 자고 있는데 살적은 관잔 올려요. 여기다가 그걸 이 장막 꼬챙이를 딱 꽂고 망치로 박은 거예요. 얼마나 힘이 좋았으면 여기서 박혀갖고요. 땅까지 꽂혔대요 이게. 즉사죠 그냥. 시스라요. 없음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대적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없음이 되는 거예요. Nothingness. 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스라가 뭐라고 암시를 주고 가냐면 누가 존재냐라고 물으면 모두 다 nothingness다라고 대답하라는 말은 너도 시스라도 똑같은 nothingness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시스라를 죽이러 쫓아온 바락이나 이스라엘이나 살적에 꼬챙이가 박혀서 죽은 시스라나 똑같은 nothingness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드브라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주제로 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적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죄에 노출되게 만들고 폭로시켜버리는 건 우리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라라는 거예요. 야빈, 시스라를 통해 바락이 자기가 nothingness라는 것을 알죠. 열심히 싸웠어요. 그런데 결국 공로는 여자가 가져가요. 그리고 바락은 어떤 자예요? 두보라가 나가! 그랬더니 치마 붙들고 당신 나가면 나가고 나 안 나가면 안 나갈 거예요. 바락이에요 이게. 우리가 보기엔 바락은 nothingness 맞아요. 결국 그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최후의 그 장수를 여자가 죽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그리 멍텅해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두보라도 없고 야엘도 없고 바락만 들어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 중에. 그 말은 믿는 자는 무슨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마귀새끼 옆통수에다가 대놓고 꼬챙이 꽂는 게 아니라 그 꼬챙이에 찍혀 죽은 마귀가 나였군요를 아는 자가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 자리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드브라의 이야기는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고 얻으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뭐예요? 내 비전, 내 야망, 내 소원. 이 세상에서 내가 나로 구축하는 내 나라, 내 거처. 그게 자기 목숨이잖아요. 그게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좀 희생하여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뭔가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겨줄까봐 살려고 하는 거죠. 아니요, 그런 거라면 오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죽는 거예요. 죽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역을 높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보태겠다고 하는 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 에덴 동산 창조물은 보시기에 좋았어요. 토브 완전했는데 거기에 인간이 잠깐 손을 대자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뭔가 일조할게요. 선악 판단도 제가 하고요. 이 세상의 힘을 힘삼아 하나님 나라의 창조에 내가 뭔가 도움이 될게요 라고 나섰을 때 그때 타락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에 손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마 그럼 안 먹는 거예요. 먹어 그럼 먹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그게 선이에요.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돕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죽은 흙이에요. 잊지 마세요. 죽은 흙은 어두움 밖에 내놓지 못해요. 그거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빛이 부어져서 그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둠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요한계시록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빛이 되어서 비친다고 하겠어요? 빛이 하나님이라는 건 나머지가 다 어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춰야 돼요. 이게 비워진 그릇에 하나님의 풍요가 채워지는 형국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구조예요. 이게 지성소의 구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도 빛이 되어서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비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는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앞으로 못 걸어가요. 열심히 훈련시켜서 앞으로 가는 건 개 아니고 거미예요. 다리 개수는 비슷해도 개와 거미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죄의 특징만 계속 내어놓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깨닫고 가는 거예요. 아 내가 계속 옆으로 갔으면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구나. 그게 당시에 최고로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었잖아요.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더 잔인한 죽음이 많았지만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 자리가 내 자리였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나를 밀치고 거기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내 옆걸음을 인생을 통하여 계속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나를 밀치고 그 자리에서 죽으신 거구나를 알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끔 앞으로 한 발 한 발 갈 때가 있어요. 그건 개가 어떻게 앞으로 가요? 옆에서 누가 살짝 밀어줬을 때 앞으로 한 발 가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아는 거죠. 이건 내가 간 거 아니구나. 그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두신 예수가 나를 품어안고 앞으로 한 발 가서 얘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옆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이제 새 몸을 입게 되면 너희들은 저 목적지를 향하여 이렇게 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구나를 가르쳐주기 위해 가끔 한번 밀어주는 게 여러분의 선행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갖고 누가 자랑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행위도 자랑할 수 없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잠깐 밀어주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여전히 내 가치, 내 영광 챙기기 내 자리 고정화하기, 내 자리 확보하기, 나라는 나라를 건축하는 거예요. 그게 노마디즘이잖아요. 끊임없이 재고착화, 재영토화, 자기라는 나라, 바벨론으로 계속 돌아가잖아요. 갈 때 우리에서 끌어냈더니 또 바벨론으로 들어가. 그게 구약의 마지막 아닙니까? 내 자리, 나, 내 처소. 우리 조금 아까 읽었죠? 내 자리, 나라는 처소는 내가 만드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힘으로 만드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올라가서 너희들 처소 만들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그 처소가 진짜 내가 가고 싶어지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분이 만드는 처소에 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날 위해 목숨도 아낌없이 버리시는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끊임없이 그냥 나라는 나라의 그 건축을 위해 매 순간 일로 매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야빈이 나를 어떻게 죽이려고 온 외부의 적이 아니라 그게 나였구나.
불뱀이 나였구나. 그거 배우고 가면 돼요. 그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축, 여러분의 자리를 여러분이 구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련한 처소로 거저 들어가는 거예요. 거저. 거저 들어가려면 그동안 여러분이 사놓은 아파트 분양권이나 무슨 딱지나 이런 거 다 놓고 가셔야 돼요. 진짜 새 집에 들어가려면. 그 자리를 하나님이 밀어내신단 말입니다. 그때 기쁘게 밀려 내려가세요. 혹시 화가 나거든 그 자리에서 또 예수를 붙드세요. 그래,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으면서 배웠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에겐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역사는 십자가의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드러나야 돼요. 역사와 인생 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